내 운명적으로 내가 갖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하늘나라 보내고 나니까 왜 신령님이 데려가셨는지 이제는 좀 답을 얻는 것 같고. 부부 때문에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이 오시나요? 많이 오셔. 뭐 제일 여자를 분노를 끌어올리는 게 뭐겠어? 남편들 외도, 어? 제일 그런 거고. 또 무능력 두 번째 그거고. 또 세 번째 폭력, 뭐 언어 폭력 뭐 이런 거고. 아까쯤에도 전화상담을 그걸 받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지. 부부들 보면 뭐 일단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혼하면 다 된다? 그건 나를 더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 부부들 보면은 부부들 자체에 원만하게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나를 찾아오는 거고. 또 혹시나 싶어서 또 아니면 내지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애칭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 뭐 각지죠. 다양하죠. 대심판에서 나도 배워 부부를 나를 배우고 내가 감동 먹을 때도 있고 내가 모르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또 획기적이게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에. 세상 신문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거진 이 정말 아니면은 그냥 살으라고 하거든요. 응? 웬만큼 그냥 좀 남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 무속인 중에 하나야. 응? 치열하게 뭐 이거니까 이렇게 너를 배신했으니까 무조건 이혼해 이 추세는 아니거든. 사람이 인강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 옆에서 지켜봐라. 남존이 시키지 말고. 근데 그런 게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경험이 많다면 여러 남자를 거느렸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케이스의 하나야. 나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여자로서 물론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지만 된다 안 된다가 있지만 같은 여자로서 내가 그 세계에 빠져서 정말 내가 지원을 조금 말을 해주는 편인데 정말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봤는데 끊임없이 바람피는 남자한테 폭력적인 거를 가했을 때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이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겠더라고.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이 그 부부 세계에 보면 그 대목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김희애가 그 얻어맞고 진짜 자식 때문에 서로 이게 이제 부부의 몸싸움까지 갔을 때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지능적으로 가는 거 보면 무척이나 남자들이 못되고 잔인한데 내가 손님 중에서 한 사람이 여자가 그 지능적인 그 남자보다 머리가 그 인내를 갖고 가면서 끊임없이 바람피고 끊임없이 폭력적이고 지 뜻대로 안 되면 두둑을 패는데도 맞아가면서 눈탱이 밤탱이 돼가면서도 그 가정을 지켜가는데 이 여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남한테 줄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 부부의 세계처럼 처참하게 내 남편이 무너지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야. 정말 무섭더라고. 무섭지. 좀 똑똑한 것 같아. 좀 부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중에 가장 센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내가 쎄. 내가 제일 센 것 같아. 유아정이가 내 인생을 담으면 나도 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처럼 파란만장하죠. 근데 그 파란만장한 삶에 살아야 된다라는 게 있고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또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한때는 뭘 모르고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 아빠하고 헤어지고 또 한 번의 재혼을 좀 했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근데 그분의 고마움에 한때는 정말 뭐 부부가 살면서 다 그러잖아. 막 징그럽고 막 뜻대로 안 되고 성격 차이로 우리도 뭐 무당인 나는 뭐 없겠어. 나도 있어. 일반인들하고 똑같아. 근데 그거를 운명적으로 자기가 못할 때가 있죠. 무당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운명적으로 내가 갖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하늘나라 보내고 나니까 왜 신령님이 데려가셨는지 이제는 좀 답을 얻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에 지난 이제 시간들이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제 나 혼자 남았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에 대한 거를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 처세가 아닐까? 좋은 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부들이 우리 여기 구독자 손님들이 이거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미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 물론 아플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잖아. 좋아서 만났잖아. 근데 살다 보니까 아파. 미워. 죽이고 싶어. 어? 근데 어찌됐든 거기에 또 가족이라는 형성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내 남편이 내 아빠가 그런 안 좋은 사항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것만 기억해서 죽이냐 살리냐 뭔놈 XX 하지 말고 내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데 신령님을 모시면서 나는 이게 없을까? 난 그거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25년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신령님한테 받은 게 있어요.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지를 않고 거꾸로 내가 성인군자는 아닌데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지랄하고 있네. 먼 년 하지 말고 너는 무당년이니까 그러지 뭐 이러지 말고 나도 아파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현실을 당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잖아, 인간은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하니까 안 될 때는 이화장을 좀 찾아오고 거기에 된다 안 된다 내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주지만 노력들은 각자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